바로 이제 이 식물이거든요. 오늘 이제 하나씩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금시초. 예, 금시초. 그런데 아, 이제 금시초구나.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식물을 봤을 때, 야, 이 식물은 분명히 그 블루베리 성분도 있을 것이다. 안토니안 색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성분이 이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월 16일에 딱 갔는데 내가 이제 주차장에 박팅을 딱 했는데 아, 거기에 한 몇 년 전에 없었는데 이 식물이 우리 내가 다니는 그 이제 호텔에 이 식물이 이제 그 뚝방에가 심어져 갖고 마치 염소가 많이 뜯어먹은 것 같이 많이 돼 있더라고 그랬더래서 아 아버지 이리 잠깐 와보시라고 그랬던 말로 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금시초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시초라고 한문으로 나왔지만은 일본은 아마 갱시쇼 그렇게 나와 그렇게 이제 예,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부터 잡았냐 그러니까 한 4-5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들어가지를 잘 못했었어요. 4-5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간 그 해부터 이거를 그 뚝방에다가 마치 이렇게 이제 그쪽은 따뜻하니까 얼지가 않으니까 이런 뭐라면 좀 그 유휴지 잘 써먹지 않는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머위가 자생을 하고 하는 그럴 때다가 이걸 심어갖고 이제 잡수셨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는 덴뿌라도 해먹고 사라다도 해먹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걸 사실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식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이 입수하는 과정은 얘기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어느 종류 회사를 갔는데 이제 식물을 이제 내가 이제 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일본서 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종류 회사를 통해서 구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좋아질 거다 하고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야쿠시마를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신문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야쿠시마 섬을 한 바퀴 딱 돌고 갔더니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상 이리 와 잠깐 와보라 이 말이에요. 마침 오늘 신문에 이게 났다 이 말이에요. 금시초가. 근데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이 식물을 한다마라고 그래요. 한다마. 한다마라고 그 지역마다 이름이 틀리게 부르는가 봐요. 아마. 야쿠시마 섬에서는 그, 예. 야쿠시마 섬에서는 또 이제 한다마라고 그러고 그 사카다 종묘에서는 금시초라고 한문으로는 금시초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긴시소를 하니까 아, 이쪽 지역에서는 한다마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양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수배를 했죠. 수배를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이메일이 통해 갖고 연락이 닿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 섬을 찾아갔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갖고 그 섬에 도착하니까 5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쿄까지 2시간 비행기 타고 또 도쿄에서 기다렸다가 국내선 비행기로 또 이 섬까지 갔는데 그 이 섬이 이 양반이 잘 재배를 하고 있는 섬의 이름이 뭐냐면 일본의 그 아마미 오시마라는 섬인데 그 내가 야쿠시마 다니는 섬보다는 한 3배 정도가 크다 그래요. 인구는 그렇게 밀집적이 아닌데 섬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럼 하루에 다 돌 수 있느냐 그러니까 2박 3일 돌아야 다 돈다 그래요 섬이. 그러니까 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참 내가 이제 운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운이 좋지만 저도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게 사실 내가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중을 나오고 있다 얼마나 고맙고 참 그 낯선 지역에 간다 가면은 사실은 경계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사실 일본이 아무리 뭐 편하다 그래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틀 동안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갖고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날 이 양반이 거기에 학자를 하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학자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장수에 대해 하나가 이미 책 아들 책 좀 갖고 봐요. 우리 아들입니다. 요 오늘 보조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분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이분은 아마미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양반은 아니
미카미 아마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양반은 나이가 1937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썼는데 역시나 이 섬이 아마미 오시마라는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된 이름인데 장수 요리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수 요리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걸 갖고 참 책을 쓴다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책이 나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섬에 대해서 장수 요리를 어떻게 먹고 써놓은가를 이제 이 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은 이제 히로메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 그러니까 지금 한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도 역시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교수로 여러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왜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최장수로 아마미 오시마에서 최장수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 122살까지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사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꾸스아상도 얘기를 하는 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이 임신을 하거나 자기의 뭐 임신한 뭐냐면은 부인이 있으면은 금시초를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금시초를 많이 먹으려냐 내가 보니까 역시나 철분이 많고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제 나트륨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갖고 한 분씩 갔다가 저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시 또 섭취를 하는데도 무슨 성분이 있는가를 알아서 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갖고 요번에 공부를 아주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책은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내가 책을 좀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왜 먹는가를 보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와갖고 이제 그 장관한테 설명을 다 듣고 사실은 이 금시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배우기는 잘 배웠다. 근데 야, 책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공항에 조그만한 책방을 돌아보니까는 역시나 이 두 권의 책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책에 보면은 요리하는 법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어 가셔갖고 서로 공유해갖고 집에서 이거를 키우시면서 이제 뜯어서 잡수시라고요. 그리고 된장국도 넣어 먹고 사라다도 잡수고 그 다음에 이 순위에 삼겹살을 먹을 때라든가 회 먹을 때 싸 잡수셔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그냥 평상시에 날마다 먹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금치 나물이라든가 잡채를 할 때도 조금씩 썰어갖고 섞어서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또 뭐냐면 집에 부군 되신 분이 잘 안 잡수려고 해도 어쨌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뜨거운 물로 데쳤을 때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물도 버리지 말고 같이 짬뽕을 해서 쓰라는 뭐 그런 얘기도 아마 신문 번역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어쨌든 시흥시 약초학교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이제 빼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갖고 사실 돈을 무지하게 많이 투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갔다가 자라기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데 반드시 일조량이 풍부해야만이 이 식물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라면 성분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늘에다 놓으면은 콩나물 같이 좀 뭐라면은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조금 저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지금 현재 원예용 상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에는 블루베리 용토를 쓰시면 안 됩니다.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pH가
5.5 이상짜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재료상에 가면은 상토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 상토에다 쓰시면 되고,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 3만 번을 만들어 놓고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40번을 가져왔어요. 40번을 가져왔으니까 한 분씩들 전부 다 집에서 가져가서 잘 활용하셔갖고 건강해지세요. 2,000번밖에 증식을 못했어요. 저도 뭐 한 3월이면은 200개 갖고 시작을 했는데 블럭을 200개 잘라서 넣어보니까 2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온도가 영상 20도가 넘어가니까 주간 온도가 야간 온도도 뭐 15도 이상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뿌리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니까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삽목이 지금 한 4,500번 정도 되어 있고 이 묘종이 지금 한 2,000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팔려면 멀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이제 약초학교 강의는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공개하지 않은 금시초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번식은 삽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부분에서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크고 여기에 있는 줄기 있잖아요. 줄기 여기에서 순이 나오거든요. 귀 하나를 두 개를 남겨놓고 이 위에를 잘라주셔야 한다고. 왜냐면 새순이 나올 눈을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마디를. 그래갖고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심는 거죠? 그러면 자른 후에. 네, 그렇죠. 이거를, 이걸 이제 갖다가 상토에다 꼽아 놓든지 아니면은 그냥 클라스에다가 이만큼 쭉 해갖고. 예, 밑에. 아니,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손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포트를 거기다 그래야 나중에 깔아주기 좋아요. 여기가 여기 상토 다 넣어요? 네, 그 포트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토로 여기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아주 잘 살겠네요. 아니 왜 이렇게 포트 다 해주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붙여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사토는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물 줘야 되니까 일단 심어. 일단 이렇게. 심어. 오케이. 일단 심어. 너무 잘못했어. 여기 잘못했어. 여기로요. 물은 그냥 여기 뺑 그러고 지금 주로 갔다 물을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바사토 그냥 바사토만 담고 확인할 이거
많이 뿌려. 아니 또 어허. 됐다.